조금 이제 홀로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있죠. 이런 것들이 조금 리프팅 되면서 여기가 볼륨을 조금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살짝 돌아보실게요. 여기가 왼쪽이 더, 이쪽이 더 조금 더 심하시네요. 이렇게 쳐져가지고 지방이 모여 보이는 거거든요. 이렇게 부분을 여기 부분을 턱을 이렇게 밑으로 당겨 주세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살이 접히면 탄력이 없어지잖아요. 이 부분도 조금은 처져 있기도 하고 지방도 좀 있으니까 여기 지방을 조금은 줄여주면서 피부 탄력을 느낌 있어요? 네, 약간 딱 끝나는 느낌? 뜨거워요, 잠깐. 네, 네. 뜨거워요. 정상적인 거죠. 이렇게 돌리고 고개를 이렇게 올려보세요. 이렇게 탁 올릴 거죠. 괜찮으세요? 네. 괜찮으세요?
해볼게. 네. 팔자주름 위에만 이렇게 겹쳐서 지방을 조금 녹이면서 몇 줄로 갈까요? 0.2 눈 주위에 잔주름이 좀 많다고 눈 주위에 1.5mm 쏠게요. 조금 더 당겨주세요. 저 앞에 줄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. 괜찮으세요? 네. 괜찮으세요? 네. 잔주름이랑 모공 네. 1.5 그래서 여기 앞볼 쪽만 쏠 거예요. 눈주위랑